1945년 해방된 제주. 해방의 기쁨도 잠시. 흉년이 겹쳐 도처의 원성이 물끓듯 하기 시작했다. 당시 제주는 민족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었다. 1947년 3월 1일 발생한 3.1 발포 사건과 이어진 총파업을 계기로 인민위원회와 미군정 대립은 본격화됐고 결국 1948년 4월 3일 4.3이 발생했다.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조국의 자주통일을 부르짖으며 무장대가 일으킨 4.3. 하지만 미군정의 진압은 강경했다. 하늘마저 불지른 듯 벌겋게 섬을 불태웠고 닥치는 대로 인명을 파괴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에도 예비검석에 의해 또다시 무참한 희생이 뒤따랐다. 현재 추정되는 희생자는 약 3만여 명. 피비린내 나는 4.3의 흔적들이 제주의 오름틀녘에 남아 잔인한 제주의 4월을 얘기하고 있다. 시대의 광풍을 뒤로하고 하나 둘 섬을 떠나기 시작했다. 해방되니까 우리가 굶어 살지네. 일제시대는 굶은 애가 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되돌았잖아요. 그리고 얄궂게 해방 이후 46년인가 제주도에는 그 호열제압병이 막 유행됐고 또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기근입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그 한 2년간을 통해가지고 제주도를 막 휩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제주도를 빠져나가려고들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다. 과도하게 말을 말한다면 생지요. 인간으로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그런 데서 혼자서 17살에 뛰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제주에 있어서는 다 씨를 없어진다. 제주인으로서 난 사람은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남기기 위해서도 너 힘으로 뛰어라. 한 자씨. 씨를 남겨야 한다는 어머니의 절박함에 밀양산에 몸을 실었다. 생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현해탄을 건너는 것뿐이었다. 4.3 당시의 불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내 등을 다가 밀고 너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어머님은 한 번, 두 번 또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가고 나는 어렸으니 그 흐르는 눈물을 참질 못하고 배가 떠나면서 바다의 절이 출렁출렁하면 배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 올랐을 적에는 한라산이 약간 보이고 내릴 적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창곡만 이렇게 있는 속에서 그때 흘린 눈물이라는 것은 나는 도저히 생각을 못해요. 그것이 어머님하고 그 제주하고 관련된 것이 마지막이었지. 현해탄 뱃길은 험난 그 자체였다. 밀항은 또 하나의 생지옥이었던 것이다. 멀미도 하고, 그러니까 배에서 근데 식욕도 안 나요. 막 토하고, 근데 이것도 그 기름통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생지옥이에요. 먹을 생각보다 뭐 이 나중엔 오줌도 어떤 거 안 나오고 그 기름통에서 기계까지 그 기름을 보내는 막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떼요. 떼서 거기서 숨 쉬지. 하늘을 찌르던 무섭게 솟아오른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섬을 탈출한 사람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을까? 7천명 정도 민환자가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48년에. 49년도 8천명 그 정도 있고. 그중 70%는 잡혔는데 바닷가에서 다 잡혔는데 30%는 놓쳤다고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공식 자료만 해도 한 5천명 2년간으로서 그 보석되지 않는 자료도 있을 테고 그런 숫자들에서 미루어 보면 한 5천명부터 1만 명가량 그 제주 사람들이 4.3 전해가지고 여기 건너온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규슈나 시모노세키 그리고 대마도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섬을 떠났다고 사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구름 속에 갇혀있는 한라산처럼 떨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들을 올가맸다. 올해 이른으로 제1번 탐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민주 씨. 지난 63년 자신의 체험을 책으로 엮어냈다.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썼다는 그의 책은 일본에서나마 사삼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미가 깊다. 그 이 사삼의 기록만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남기고 싶다. 그래서 그 의논을 우리 대판에 제 친척 아저씨가 됩니다만은 삼촌은 뭐 우리도 사삼 사건 써봅지 마시면 해가지고 기록을 수습을 해가지고 막 10여 명 뭐지 그룹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변변치 못한 이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투쟁사가 선을 보게 된 거죠. 물론 모자라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유계열 측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비판적인 측면에서 이 책은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사삼을 겪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고향이 제주인 소설가 김석범도 사삼 관련 책을 펴냈다. 그가 맞닥뜨린 사삼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48년 가을 겨울께부터 밀항자들이 대판으로 들어와요. 이게 시작이죠. 근데 밀항자들은 내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밀항자들은 그 간단히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막 입 다물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들은 얘기가 이거 보통 충격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